성경 제가 한곳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면서 선물을 받고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경우에 다른 집에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떤 특별한 경우에 다른 집에 너 선물로 줄 테니까 그 집 가서 살아라. 그러면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둘이 어려서부터 같이 컸는데 한 동네에 살았어요. 한 친구는 아주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한 친구는 사는 것도 어려울 만큼 아주 가난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인 친구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한 친구 집에는 아들이 일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은 먹고 살 게 없어서 걱정이고 한 집은 자식이 없어서 늘 근심했어요. 그러다가 두 친구가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자네 집에는 아들이 일곱씩이나 있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자식이 하나도 없다네. 자네 일곱 아들이니 그 중에 하나이만 우리에게 보내세.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잘 키울 거고 또 그 고마운 마음으로 자네가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든지 돕겠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 아내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날 밤에 그러면 우리가 잘 선택해서 하나들을 보냅시다. 그러면 그 친구도 좋고 우리도 좋고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그렇게 하면 서로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이 일곱이 누워 자는데 이제 고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이 녀석은 장남이니까 무조건 안 돼. 이 둘째는 이 몸이 약해가지고 가서 또 뭐 병아리나 하고 그러면 이 아이를 체질적으로 잘 모르니까 제대로 도와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얘는 또 안 되겠고 셋째는 얘는 산수를 잘하는데 틀림없이 과학자가 될 것 같은데 얘를 보낼 수가 없고 하여간 일곱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따지는데 한 명도 보낼 아들이 없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 달 가서 도무지 우리 아이 중에 보낼 아이가 하나도 없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으로 부잣집으로 아들을 보내는 것도 도무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기로. 아픔의 자리에 불편하고 제한된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배신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사실을 다 아시고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순종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신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기가 되셨다, 그 사실 한 가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날 가장 귀한 선물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입으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그래야 소망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메시아 예수님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역사적인 그 순간에 그때에도 모든 주변 사람들은 자기 이익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한 채 소란만 떨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1절 본문에 동방박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제 예물을 들고 별을 따라서 예수님 나신 곳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주님께 드렸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선물, 희생, 제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주셨을 때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응답해서 주님께 제물을 그렇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유향 몰약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의미를 담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그들의 귀중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핏덩이 어린아기로 태어났지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황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동시에 이 황금은 불변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이제 그 떡상도 만들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도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 그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별로 쭉쭉 뻗고 큰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 이름 그대로 조각조각 있는 그거 이어서 쓸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들고 겉에다가 황금을 씌웠어요. 금을 씌웠어요. 그건 뭘 상징하냐 하면 믿음을 상징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조각목, 우리 자신은 조각목 같은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황금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때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옛날에 무디가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무디 선생님에게 믿음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무디가 뒷산으로 그 젊은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여보게, 이 나무에 올라가게. 올라갔어요. 이쪽에 있는 가지에 매달려. 그랬더니 그쪽 가지에 매달렸더니 발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큰 나무 밑에 낭떠러지가 저기 까마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디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 손 좀 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무를 움켜잡았어요. 손 놔! 손 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나무를 뭐 움켜잡으면서 절대로 못 놓습니다. 아니, 누굴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걸 잡고 늘어졌어요. 그럴 때 무디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보게, 믿음은 그런 걸세. 자네가 그 믿음을 놓친다면 죽을 것이네. 그러나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붙잡으면 자네는 살게 되는 것세.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변치 않는 황금 같은 신앙 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우리 주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구약에는 해라 하지 말라 여러 조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조항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조항을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보내준 독생자, 그 아들,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향기로운 행위입니다. 신앙이 귀한데 그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향기는 더욱 귀합니다. 유향은 아주 값비싼 그런 향료인데 기록에 보니까 그 유향을 쏟으면 2km까지 그 향기가 퍼져나간대요. 그리고 한 번 향기를 드러내면 그 향기가 100일 동안 지속이 된다 그래요. 아마 좀 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멀리 가고 오래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수고, 그 같은 향기입니다. 그건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꽃이 향기를 풍기는데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가시도 흔들리고 백합도 흔들려가지고 가시가 백합꽃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상처 입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합은 말이죠,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 신앙의 길에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상처 입은 백합처럼 더 진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죠. 기도의 향,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금대접으로 기도의 향을 담아서 천사가 올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 청취자가 아무도 안 보이죠.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은 곳곳에서 듣고 있는 청취자들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담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내가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듯이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없이 그냥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겨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그 향기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음성 한음성 드리는 것, 기도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까 아름다운 향기, 행위라 그랬는데 우리 행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행위가 기도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 몰약은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취제로, 방부제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 몰약은 반드시 녹지 않으면, 덩어리로 그냥 있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녹아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그래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비로소 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을 다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그냥 알갱이 덩어리로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초가 자기를 하나도 녹이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희생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감당하는 희생, 어려움, 결코 그것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접대한 것도 주님은 그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 유약, 몰약의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 이야기, 너무 잘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살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또 문화사역부에서 준비한 순서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까 지태죠. 지태.
몇 살이에요? 지금 지태가? 한 살 반. 근데 한 살 반인데 지태가 속에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더 먼저 해 보니까. 아, 그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 크는 게 그렇게 귀하네요. 아, 너무너무 아주 저는 아주 감동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 오늘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게 준비한 것 발표하는데 누가 잘하나 지금 우리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 겁니다. 보배합을 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드라마를 준비한 분들도 예수님 앞에서 보배합을 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좀 드려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이 밤이 되시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도 차고 넘쳐서 성탄의 의미, 그 기쁨, 그 즐거움 가슴에 담고 남은 생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밤 우리 주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그 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적은 것이어도 귀히 보시는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꼬마들 준비했던 것들 주님 향한 고백이며 사랑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율동을 해도 드라마를 해도 주님께 우리의 가슴 그대로 올려드리는 보배와 같은 귀한 것들을 되게 해주시고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예물로 준비해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기도의 향이 나를 희생하여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예물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기 예수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